여러분, 저희가 랍스터도 먹어보고 막 다 했는데 이번에 머드크랩을 잡았었잖아요. 근데 이번 영상 보면은 이제 쉐디 그때 함께했던 대만 친구가 잡았다 연락이 왔습니다. 우선 영상을 보고 가시죠. 자, 이 영상은요, 바로 대만의 쉐디 친구가 저희랑 못 잡아서 그 다음날 가서 맹그로브 크랩을 잡은 겁니다. 저기 아래 보면은 저기 찍힐 보이시나요? 자, 이때 바로 건져 올리기. 와, 이거 진짜 크다. 찍기가 하나 없어서 좀 아쉽긴 하네요. 그리고 이번에 가오리가 파놓은 구멍에 이렇게 머드크랩, 맹그로브 크랩이 있다고 했는데, 와, 진짜 있네요. 아, 근데 이거는 조금 작아 보입니다. 이야, 그래도 저도 직접 잡아봐서 먹어보려 했는데 저 같은 경우에도 좀 작은 사이즈 느낌이어서 다 방생을 해줬었거든요. 역시 쉐디도 근비체작을 잘 지키는군요. 자, 여기도 있나 봅니다. 과연 어떤 크기가 나올지. 오, 이거 제법 커 보이는데? 호주에서는 이 머드크랩이 상당히 비싼 편에 속하기 때문에 고급 식재료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로실로 머드크랩을 잡아서 먹으면 약간 이득이죠. 근데 저는 수산시장에서 깨끗한 걸로, 저는 사다 먹으려고 수산시장 갔다 온 건데 쉐디는 이렇게 잡아서 먹는다고 합니다. 우와, 집게가 기가 막히네요. 그래서 머드크랩을 오늘 사다가 한번 먹어보려고 합니다. 오, 이거 야삐도 파네. 이게 야삐라고 해서 이것도 호주 과자인데 민물에 사는 애들이거든요. 근데 야삐 말고 머드크랩 한번 봅시다. 머드크랩을 제일 큰 걸로 한 마리 사가지고. 아, 크랩피스도 많이 나왔네. 머드크랩 별로 없는데? 와, 있다. 와, 얘 크다. 와, 큽니다, 커. 자, 근데 머드크랩 사기 전에 보니까 이게 튜나 참치가 들어왔는데, 와, 진짜 크다. 이게 황나렁어인가? 지금 키로에 40이면은 거의 키로에 한 36,000원 정도 하는 거거든요. 이게 새로운 어종들이 좀 들어왔네요. 그리고 이게 바라문디라 해서 이것도 굉장히 맛있는 물고기래요. 와, 근데 이거 또 신기하다. 이거 심해종인가 보다. 깊숙한 데 잡아왔나 봐요. 어쨌거나 지금 머드크랩 가장 큰 친구를 한번 사보겠습니다. 머드크랩이 상당히 비싸요. 생각보다 진짜 비쌉니다. 지금 보면 얘 진짜 크거든요. 제일 큰 애 한 마리를 사서 한번 먹어볼 생각이고, 이 블루크랩도 진짜 크다. You don't have bigger. No, that's not. 아, 작다고 하시네. 이게 작은 거래요, 여러분. 근데 이게 머드크랩이 1kg에 거의 8만원이 넘어요. 아, 이렇게 보니까 별로 안 크구나. 뭐가 더 크죠? 이게 더 커요? 아, 오케이. In ice? Wrap with ice to go to sleep or leave like this? 얼음에 넣어가지고 슬릿 작게 만들까? 네네네, yeah, 그렇게. Sleep with the ice, please. Thank you. 자, 이 머드크랩 샀습니다, 여러분. 자, 지금은 이제 머드크랩을 구매를 해서 먹어보려고, 그리고 살아있는 거를 한번 꺼내서 보고 싶기도 하고. 그래서 저희가 잡은 거보단 크더라고요. 근데 머드크랩이 진짜 많이 커지는데 엄청 큰 크랩들은 진짜 금방 팔렸대요. 그래가지고 적당한 사이즈로 사왔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 한번 머드크랩 뜯어볼게요. 지금 얼음으로 해가지고 약간 기절시킨 상태인데, 와, 이야, 살아있는 건데 살아있는 거라서 좀 비쌌어요. 좀 더 큰 거 같은데? 기절했나? 좀 기다려 보겠습니다. 우와, 크기 보세요. 이게 작은 겁니다, 이게. 이야, 여러분, 기절해 있다가 지금 이제 막 일어났거든요. 오, 진짜 크다. 오, 이거 찍기 한번 풀어볼까요? 와, 이거 진짜 물리면 여기에서 그냥 진짜 손가락 으스러질 정도로 찍기가 엄청 큽니다. 이야, 와, 이거 살아났다. 이렇게 보니까 더 크다. 한번 제 얼굴이랑 약간 비교 좀 해볼게요. 와, 이거 작은 게 아니었네. 작아 보였었는데. 그러네. 아, 웅크리고 있어서 작아 보였구나. 와, 큰데 손 한번 넣어보실래요? 네. 자, 여러분들, 와, 이거 보이시나요? 집게가 진짜 엄청나가지고, 여기 보이시죠? 이거 어금니가 큰 거. 이게 조개라든지 갑각류들을 사냥해서 먹을 때, 얘네가 또 이상하게 갑각류지만은 또 갑각류를 그렇게 사냥해서 잘 먹는데요. 여기를 보면 구분할 수 있거든요. 이쪽에 이쪽에 좀 뼈가 이렇게 튀어나와 있는 애가 그린. 얘 금시체장이 몇 센치예요? 아, 15cm네. 그리고 브라운이 12cm인가요? 브라운 12cm. 아, 확 다르게 생겼다. 얘는 여기 집게 쪽이 이렇게
둥글 있잖아요. 오, 안 튀어나와요. 얘는 그린이네. 자, 한번 크게 재볼게요. 가로로 재거든요, 여기 호주에서는. 그래서 여기서 끝. 어, 딱 15cm. 와, 이거 기가 막히게 딱 15cm. 미니멈 사이즈를 데려오셨네요. 이게 최소 사이즈이고, 여러분들 실제로 이게 여기보다 훨씬 커진다는 겁니다. 자, 이 친구를 보면은 여기에 무슨 따개비 종류? 이런 게 붙어있는데, 실제로 이제 머드크랩은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부산에서 많이 발견이 되잖아요. 그것처럼 얘네들도 똑같이 바다에 서식을 많이 하고 기수 지역에서도 많이 발견이 됩니다. 저희가 잡았던 이제 맹그로브 숲 같은 경우에는 거기도 거의 100% 바다라고 보면 되는데, 그때 손 넣었을 때 만약에 있었으면 큰일 날 뻔했네. 자, 이 친구는 아마 쪄서 먹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힘이 좀 많이 빠졌네요. 원래는 악력 테스트도 한번 해볼까 했었는데, 한번 열심히 닦고 그 다음에 이 기절 뭐죠? 그거 해야 되잖아요. 죽이고 나서 넣어야죠. 와, 칫솔 크기가 작은 게 아닙니다. 이 머드크랩이 실제로 이제 어업하시는 분들이 잡아서 판매를 하시고, 그리고 일반인들도 해루질이나 이런 걸 해서 잡아 먹을 수 있거든요. 물론 저희가 잡은 곳에서는 좀 사이즈가 작고 먹기도 좀 그래서 그냥 잡고 어떤 환경에서 잡는지만 보여드렸는데, 아까 영상 보셔서 아시겠지만 쉐디가 잡은 사이즈는 이거만 하거나 이거보다 훨씬 큰 개체를 실제로 잡았더라고요. 그거 보고 참 놀랐습니다, 진짜. 법적으로는 문제가 되진 않아요. 자, 여러분 지금 물에 담아두니까, 와, 머드크랩이 힘이 좀 돌아왔어요. 우와, 힘 왜 이렇게 세? 안 느껴지실 텐데 지금 다리 얘가 움직이거든요. 다리 움직일 때마다 힘이 엄청 납니다. 와, 이렇게 보니까 확실히 크네요. 이 친구를 이제 힘에 해서 좀 신경도 끊고 아쉽지만 죽인 후에 그 다음에 찜통에 넣어서 쪄서 먹도록 하겠습니다. 와, 이 눈이 굉장히 빨간 게 인상적인데, 그때 채집할 때 좀 눈이 빨간 레드 아이 크랩인가? 좀 독특하게 생긴 친구들도 있더라고요. 자, 이제 한번 요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고통 없이 한 번에 보내겠습니다. 갑니다. 오, 조심하세요. 오, 찝었어. 손가락 조심하세요, 진짜. 잠깐만. 힘이 엄청 세다 보니까 제압이 안 되네, 잘. 개들은 입쪽을 이렇게 째가지고 나름대로의 힘의 방식이 있는데 그쪽을 해주는 게 좋아요. 엄청 단단해서 안 되나 보다. 됐다. I'm sorry. 이제 찜기로 그때 마론처럼 넣어서 쪄서 먹으려고 합니다. 솔직히 각각류는 쪄서 먹는 게 제일 맛있지 않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소스랑 찐 다음에 소스 찍어 먹는 게 제일 맛있어요. 맞습니다. 네. 와, 무서워하십니다. 자, 이렇게 놓고 한 2, 30분 정도 쪄주겠습니다. 오, 오픈. 와, 어? 해나니 일어났다. 해나씨 이거 찌는 사이에 잠시 주무시다가 일어나셨어요. 굿나잇. 역시. 오, 냄새 냄새. 오, 크레이피쉬 냄새 똑같은데요? 그러네요. 네, 크레이피쉬 냄새. 한번 이제 먹어볼게요. 와, 진짜 크다. 한 마리 사면은 혼자 다 먹을 수는 있겠지만, 와, 야, 한번 맛 좀 보겠습니다. 사실 이거는 배불리 먹으려면 제 생각에 이거 1.5배 정도 되는 크기? 한 마리씩은 먹어야 되지 않을까 싶을 정도입니다. 왜냐면 집게살은 어마무시한데 제 생각에 여기 살이 좀 별로일 것 같거든요. 뜯어볼게요. 으아! 따뜻하다. 초반엔 아직 안 뜯어졌어. 와. 오. 여기 올려서 자를까요? 네. 이게 한번 확 낼 수 있지. 네. 오, 굿. 이런 거는 그냥 뺄게요. 네. 야, 이걸 근데 어떻게 깨죠, 이거를? 다리 뜯어가지고 얘 그걸로 내려쳐야 될 것 같아. 여기. 그치. 굿. 칼로 빵을 사고. 이게 하이라이트인데. 뒤로 칼등을 한번 해볼게요. 예. 하나 둘 셋. 오, 대박. 와, 이거 살봐. 소개 열게요. 띠리띠리 띠. 와, 띠리띠리 띠. 와, 야, 이거 AB AB 한 입 먹어야 돼, 빨리. AB so big. It's for me now. 어.
해남님 걸프렌드입니다. 러처리. That's different. That's different. 랍스타랑 뭐가 더 맛있어요? Which one is better? Do you think? Lobster or what? 솔직하게. That one? I like this. You like this? Okay. Okay. 잠깐만요. 이것도 할게요. 왜? Break. Can you break? I have problem. 그만. 이게 다 청소야. 아니. 이거 안 돼. Oh, it's harder to eat. 망쳐. 이거 끝나고 참교육하도록 하겠습니다. 살 진짜 많이 나오네. 여러분 작은 살이 아닙니다. 이것도 조금 나온 것 같은데 많이 나와서. Can I try? 응, of course. Lobster is more tree. 진짜 really? 진짜 솔직하게. This one is better. 이게 더 나아요? 예. Yeah. 어 진짜로? 이거 맛의 차이가 분명히 느껴지네요. 아 그래요? 냄새는 똑같았는데. 이거 달라. 럽스터 살은 짜고 좀 그런데 이거는 뭔가 크리미하네. 크리미. 오, 예. 네. Right? 아, 참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거 안 되겠다. 이거 너무 찐다, 이거. 야, 여기 살이 나왔는데 제가 한번 마지막으로 먹어볼게요. 먹어보겠습니다. 뭐야? 오, 이거 진짜 맛있다. 이게 솔직히 말하면 진짜 랍스터보다 맛있어요.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담백하면서도 짭짤하고요. 담백하다는 맛이 굉장히 극대에 엄청 높아요. 그래서 이게 그렇게 비싼 거구나. 자 여러분 이거 몸통인데 내장이랑 같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개 먹을 때 주의할 점이 아가미가 붙어 있거든요. 이게 아가미인데 이제 호흡할 때 쓰는 기관이어서 생각보다 이제 뻘이라든지 이런 게 많이 걸려있고 더러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거는 안 먹는 게 좋고 실제로 보면 살같이 생겼는데 떼어주시는 게 좋아요. 이거 내장 한번 먹어볼게요. 맛있네요. 맛이 달라요. 내장 맛은 달라요. 네. 확실한 거는 내장은 저는 스스로 크리티셔로 봤습니다. 딱지 안에 내장이 있거든요. 와! 미쳤다 이거. 이게 진짜 맛있다. 왜요? 뭐가 맛있어? 맛있어. 이게 내장 있잖아. 네. 손가락으로 싹 걷어가지고 이상? 와 묘한 맛이 난다. 이거 맛있다. 어? 걷어지지가 않아요. 살짝 핥아서 먹어볼게요. 오 이거 맛있다. 그쵸? 오 이거 맛있네. 왜, 무슨 맛이지? 이상한 맛? 묘한? 신기한 맛이 난다. 맛있네. 맛있다 이거. 잘못 먹었네 내가 아까. 이 노란 게 너무 맛있습니다. 결론은 진짜 맛있다. 지금 호주에서 생활한 지 약 15일째입니다. 그래서 지금 선크림을 바르고 뭘 해도 얼굴이랑 뭐 피부 등등 굉장히 많이 탄 상태인데 심지어 굉장히 힘든 여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공기 좋고 음식도 맛있고 하니까 살이 안 빠졌습니다. 이게 좋다. 많이 먹었어요. 와 드세요 드세요. 됐어 드세요. 됐어. 저 이거 마지막으로 먹겠습니다. 먹어볼게요. 다음에는 우리 해남님이랑 또 여정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만약 여정을 하게 된다면 이 맹그로브 크랩이라는 친구를 실제로 금지체량이 넘어서는 친구를 잡아다가 한번 진짜 자연에 있는 걸 그대로 잡아다가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에 더 기회가 주어진다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거 영상 끝나면 저는 이제 혼나요. 자, 무튼 오늘 여기까지 하고 저희는 이제 해루질을 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안녕. 해루질 고고.